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예, 머리카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. 이마 지방이식을 하거나 이마 필러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됐다. 그러니까 지방이식도 생착하고 나서 시간이 필요하고 필러도 이제 어느 정도 흡수되고 이제 안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그 시간이 지났으면 괜찮습니다. 지방이식은 의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시간을 보기는 하지만 최소 2, 3개월 정도는 생착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. 뭐 더 길게 6개월, 1년 보는 선생님도 있지만. 그래서 저는 생착이 된 지방이식이라면 모발이식하고는 전혀 이제 생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, 이제 많이들 지방이식을 하고 모발이식을 바로 하시거나 아니면 모발이식 하자마자 지방이식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거면 같은 부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이 생착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환경이 있는데 같은 곳에 이제 모발이식도 하고 지방이식도 하면은 이 얘네들을 생착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. 동시에 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. 그 다음에 필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금 뭐 지방이식하고 준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바로 필러를 넣자마자 이식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어떤 영양분을 저희가 먹고 살 게 없거든요. 근데 이제 필러가 안착이 되면 다 이제 조직하고 융화돼서 살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식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직후에 같은 부위는 안 된다. 모발이식한 부위하고 한 1, 2cm 이상 떨어진 부분에 지방이식을 한다. 필요를 맞는다는 그렇게 말리지는 않습니다. 뭐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무방한 것 같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모발이식을 하고 모발 생착하는 가장 중요한 4일 그리고 2차로 중요한 2주 이 정도 기간을 두면 더욱 좋고요.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받은 김에 한 번에 끝내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을 많이 두실 수 없으면 시술 부위에 간격을 두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마 부형물도 그러니까 넣자마자 수술하는 건 안 되고 이마 부형물 자체는 조금 위험 요소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이식할 때 저희가 구멍을 만들고 이식을 하는데 그게 관통을 해서 부형물하고 만약에 통하게 된다면 보형물은 감염에 되게 취약해요. 우리가 가슴 보형물, 코 보형물, 이마 보형물 이런 어떤 자기 조직이 아닌 거를 이식하는 거는 감염에 되게 약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균에 노출이 되면 바로 빼야 돼요. 염증을 컨트롤할 수 능력이 없습니다. 지방이식 같은 건 염증이 생겨도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심하게 되지 않는 이상 자기가 치유를 하는데 보형물 같은 거는 치유할 수가 없죠. 이게 외부 물질이니까. 그래서 염증 같은 게 생겼을 때 우리가 뭐 가슴 구축이 일어나거나 코 구축이 일어나는 게 그런 보형물 구축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방이식이나 필러보다 사실 보형물은 조금 더 위험합니다. 환자분들한테 항상 염증이 생기면 보형물 빼셔야 될 수도 있어요. 모발이식을 하다가 혹시나 전에 해놓으신 이마 보형물에 저희가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감염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빼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일이 생긴 적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지방이식, 이마필러, 그리고 모발이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